안녕하세요. 리아TV의 리아코치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쿠킹클래스 허벌라이프에서 쿠킹클래스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초코 퍼지 브라우니를 만들어 먹어봤는데 오,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도 고객님들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초코 퍼지 브라우니는 초코 쉐이크를 한 3스푼 정도 넣기 때문에 칼로리는 적고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고고씽! 여기에 포뮬라와 쉐이크 초코맛 3스푼이랑 쌀가루지만은 저는 찹쌀가루가 있어서 찹쌀가루 4스푼 요 포뮬라와 스푼으로 이렇게 총 7스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멜라유에 종이컵 한 컵을 넣어줍니다. 저번에 조금 많이 넣어서 그런지 조금 느끼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번에는 조금 조절해서 적당히 이 정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섞어서 잘 저어줍니다. 숟가락으로 잘 저어줍니다.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브라우니는 조금 달달하다고 보통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백질 쉐이크로 만들어서 그런지 많이 달지도 않고 쫀득쫀득하고 진짜 연령 상관없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것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충 저었고요. 이제 계란 두 개를 넣을 겁니다. 또 저어줍니다. 계란 두 개를 넣고 지금 잘 섞어줍니다. 진짜 다이어트 할 때 쉐이크가 계속 이렇게 마시는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쫀득쫀득하게 씻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보통 단백질 바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또 단백질 바만 먹으면 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맛있게 브라우니를 만드는 방법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음식. 저는 찹쌀가루 4스푼, 카놀라 1, 초코쉐이크 3스푼, 그리고 카놀라유 종이컵 1컵 조금 안 되게, 그리고 계란 2개, 지금 우유 반컵을 넣은 상태입니다. 계속 저어줄게요. 이렇게 잘 저어서 좀 맛있는 냄새가 벌써부터 나고 있어요. 이 상태로 만들어지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요 단백질 디럭스 프로틴바를 두 개를 잘게 넣어서 여기 반죽에다가 섞어줄 거예요. 이거 한 박스에 14개가 들어있거든요. 단백질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두 개를 준비합니다. 뜯어보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프로틴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이것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백집 바를 잘게 썰어볼게요. 짠! 이렇게 잘게 썰어줬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반죽에다가 넣고 다시 섞어줄게요. 쿠킹클래스에서 바닐라 팬케이크 만들고 그리고 또 따뜻한 쉐이크, 우유나운 쉐이크를 또 만들었었는데 브라우니가 제일 쉽고 간단하게 하기 딱 좋더라고요. 원래 요리를 진짜 못하거든요. 약간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이거는 진짜 너무 간편해서 하기가 너무 쉬웠고 이걸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였지, 에바가? 반죽을 다 넣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네, 지금 전자레인지에 10분 정도 넣을 때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백질바는 저한테 아주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스펙 대회에 우승을 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주신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데 저하고 정말 좋은 인연이 되셨어요. 너무 많이 친해져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너무 고마우신 분인데 이분이 단백질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벌라이프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없었는데 단백질만 제가 그때 예전에 샘플로 드렸어요. 근데 너무 맛있다 하셔가지고 단백질바를 시작으로 리빌드 스테이크도 먹으면서 그분이 체지방 6kg을 다시 스테이크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단백질바는 저한테 의미가 있는 추억의 제품입니다. 보고 계시나요?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네, 결과는 어떠냐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오리지널 방법으로 그냥 큰 접시에다가 지금 한 10분 정도 다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뭘 찍으니까 10분까지는 아니고 한 7분 정도만 전자레인지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실수를 한 게 원래 그릇에 반죽을 넣기 전에 기름을 타바르고 넣어라 했는데 제가 그걸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눌러붙어서 탔네요. 역시 똥손입니다. 그래도 조금 덜 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탄 냄새가 온 집에 진동을 해서 환풍기도 켜놓고 지금 밤 새벽 12시가 넘었는데 아빠가 탄 냄새를 맡고 잠을 깨셨어요. 자, 이거는 그나마 덜 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쿠키가 됐어요. 브라우니가 되고 근데 맛있다. 맛있어요. 완전 탄내 탔어. 네, 완성했습니다. 약간 이번에는 브라우니가 아니라 약간 빵이 된 것 같아요. 빵 좀 푹신푹신해졌네. 좀 식혀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잘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잘라봤거든요. 빵이 생기게 이렇게 잘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푹신푹신해서 약간 브라우니 느낌보다는 빵느낌이라가지고 어떤지 궁금해요. 그때는 되게 좀 쫀쫀했는데 브라우니 느낌이 강했는데 빵 느낌이 강해요. 이번에 뭘 잘못을 했지? 근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모양은 실패. 예쁘게 잘라서 다시 고객님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크리스마스로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모양을 일단 포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조금 아쉽지만은 네,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더 완벽하게 다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